그러니까 아내분들이 남자 아이돌만 키우면 약간 진짜 약간 이렇게 좀 세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 집에 내 남자가 산다는 느낌이 들지. 아.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무슨 뭐 육군 조교 같다니까? 똑바로 안 서! 형수가? 형수가? 내가 뭐 딴 거 하다가 내가 아, 진짜? 뭐 그래요. 아, 그러면서 제가 잡혀 산다고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누나! 누나!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얘는 낯을 좀 가려. 진짜? 쟤는 안 가려. 누나가 이뻐하네, 쟤는 안 가려. 누나 보고 웃는.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이쁘라. 되게 예쁘다. 아, 이뻐. 데려가라, 누나. 아, 이뻐, 가자. 데려가라, 누나. 이뻐, 가자. 가라! 야, 됐다. 가서 봉원이 형 밑에서 크고 와. 근데 누나, 얘가 지금 너무 울어. 엄마가 없으니까, 나 없으면. 어이구. 여기, 너... 이거 녹화가지고 셋이 할 수도 있어. 얘네 들어와? 아, 아니 만약에 얘가 너무 울면 내 들고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잖아. 얘 들고 해야지 뭐. 어 잔다. 손 잘라 그런다. 아 대박. 이럴 때 빨리 녹화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녹화 들어가야 되는데. 아. 신기한 세상. 야. 아니. 야, 너 쌍둥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울어. 아이고, 아이고. 아니야,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아이고, 아이고. 아, 형. 어, 오랜만이야. 형. 잘 지냈지, 형. 야 여기 형. 야 여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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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값 좀 줘. 영수 형 많이 운다 지금. 아유 야야야야. 근육값 빨리 줘. 울지 마. 근육값 좀 줘. 야 근데 어떻게 둘 중에 하나만 울고 어? 어? 하나만 울고 하나는 안 울고. 얘가 날 닮았거든. 야, 너를 많이 닮았다 진짜. 얘가 나 닮아서. 야, 아빠 보니까 안 우네. 아유. 나. 야 이제 큰일 난 게. 야, 내가 중간에 하다 갈 수도 있겠다. 얘가 순하네. 왜냐면 얘가 나 없으면 너무 많이 울어. 엄마 안 웃었어. 야, 요것만 딱 물고 있으면. 엄마가 없는 게 컨셉인데 엄마가 어떻게. 너 지금 없는 거야? 없지. 원래 방송 뒤에 다 엄마 있고 할머니 있고 그러잖아. 아니야, 그 이제 형 전국민이 기자라 그런 걸 못해. 아, 형 걔는 순해. 야, 그거 좀 이렇게. 형 걔는 순해. 야, 그거 좀 이렇게 줄래? 일로 삼촌아. 웃는다, 웃는다. 삼촌아. 이거 좀 찍어. 애 웃잖아. 아, 이미 좋아한데. 아빠가 똑같이 생겼다. 어? 아빠가 똑같이 생겼어. 안 찍는 거 같아. 가자. 야, 삼촌하고 저 아빠가 얼마나 친한 줄 아니? 야, 가자. 어? 녹화 들어와. 한번 고생할 때 둘이 낫다, 진짜. 가자. 쌍둥이가 낫다, 정말. 네가 이렇게 쌍둥이 아빠가 될 줄 몰랐다. 나도 몰랐다. 나 벌 받는 거 같아. 정말. 나 벌 받는 거 같아. 소리야. 형이 아니라고 해명을 해야지. 진짜 웃겨. 예, 너무 아닌 건 아니야. 너는 싸워 미쳐. 너는 싸워 미쳐. 우리 아들들 앞에서. 다음 이야기. 슈퍼맨 가족들의 4인 4색 크리스마스 이야기. 처음으로 쌍둥이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에 어느 때보다도 설레는 아빠 이휘재. 크리스마스의 행복한 기운을 받아 제빵왕으로 다시 태어난 장현성 삼부자. 연기 짱. 훌륭하지. 오붓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추블리 부녀와 귀여운 불청객 광희. 하루를 위한 산타클로스로 변신한 아빠 타블로까지.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던 크리스마스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다음 이 시간 크리스마스 특집 슈퍼맨이 돌아왔다 8화가 방송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